방향제. 사물함, 빈 사물함에 이렇게 여러 개니까. 저는 그때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부승기사서. 근데 지금 자, 그리고 교실에 집에서 쓰지 않는, 제가 우리 아들딸에 쓰지 않는 온갖 뭐 학용품 버리지도 아깝고 이런 걸 다 다 교실에 놔뒀더니 애들이 발표 학습할 때 방과후에 교실에서 정말 아름다워. 네, 그러면은 저 학급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활용하는 게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게 학기 초에 그러니까 담임한테 이게 돈이 들어오는 건가요? 그 학급비 명목으로 그럼 나중에 그 영수증을 뭐 따로 청구를 해야 되는 건가요? 아마도 학교 카드 쓰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. 학교 카드를요? 네. 아, 그 영수증 따로 청구 안 해도 돼요? 영수증 청구해야 돼요. 아, 따로 또. 아니지, 그 카드의 영수증이, 카드하고 영수증 행정실에 주면 됩니다.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서 학급에서 쓸 명분으로 문화상품권을 5,000원짜리 20장을 사. 아. 그래서 1년 내내 써. 내가. 그리고 10만원을 총무팀장에게 주고.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쓰게 한 거예요. 그 기록을 남기라고. 아, 그렇죠. 영수증 저기는 복차 한번 내가 모르고 복차.